리허설 없는 한 번이잖아요. 예. 한 번의 결혼식인데 스튜디오 촬영이야. 자, 뭐 이렇게 포즈 취하세요 찍고 아니면 다시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본식은 여길 보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입장하는 거를 내가 알아서 찍어야 되고 하는데 다 찍었어.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네. 이 작업물들을 편집 과정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와 이번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한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A컷을 골라봐야죠. 고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 신부님한테 뭐 셀렉을 하세요 아니면 이 파일을 전달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내 기준에서는 또 망한 건데 또 신랑 신부님은 대박 이렇게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본식은 스튜디오랑 다르게 컷수가 굉장히 많아요. 입장할 때 거의 만화처럼 걸어오는 것처럼도 찍어요. 왜냐면 언제 사람이 눈을 감을지 모르고 언제 눈을 옆으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 입장하면은 연사를 거의 찍고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 걸리거든요. 거의 사진가의 무덤이 있어요. 저희 작가들의 무덤. 거기 웨딩홀은 계약 들어오면 너가 가. 아, 난 안 가. 이게 진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입장할 때는 신부님들은 거의 잘 걸어오시거든요. 신부 입장하면은 문이 싹 열리면서 누가 봐도 그 리듬을 맞추면서 조명이랑 같이 와요. 근데 우리 남자들 망했다가 거의 신랑님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신랑 입장. 그럼 진짜 입장만 한 거예요. 무조건 저기까지 간다. 자, 신랑 입하님이 나가요. 아니면 조명이 오면 나를 조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가야 되는데 긴장되니까 조명보다 앞서가요. 이게 역광이라고 하죠. 거의 하나님이 돼요. 일단 조명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무조건 망해요. 베테랑이다 그나마 센스가 있다 그러면 빠르게 사회자 쪽으로 가요. 한 번만 더 입장 한 번만 더 입장 그러면 또 센스 있는 사회자다 그러면 자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다시 돌아가실게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웃어요. 신라님 그렇게 빨리 장가하고 싶어요? 다시? 그러면 정말 주님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대처해주시는 사회자분도 계시고 그쵸. 그럼 또 들리게 네? 다시 입장을 하고요? 왜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다 일단 오는 걸 안 봤어요. 신랑 입장. 네, 다음은 신부님 입장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UNI 필름이라는 본식 업체를 2009년도부터 성형 창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매결남이라는 매일 결혼하는 남자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시는 업체가 무슨 업체예요? 본식 업체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본식이라고 해요. 쉽게 보면 결혼식장 가면 사진 찍어놓은 분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본식 사진 스냅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영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같이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본식 촬영을 네. 하시는 게 있고 네. 또 뭐가 있어요? 요즘 결혼하면 대부분 신랑 신부님들이 스드메를 먼저 계약을 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말을 하는데 순서로 따지면 일단 웨딩홀을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스드메 업체에 가려면 이제 웨딩 컨설팅과 같은 곳에서 이제 플래너를 만나서 드레스랑 메이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튜디오를 가서 촬영을 하고 결혼식 날짜가 오면 그때 본식 촬영을 하고 요 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웨딩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신랑 신부님들이 뭐 웨딩홀도 계약을 해야 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다 제휴를 맺어놔요. 그 다음에 웨딩 컨설팅에 웨딩 플래너가 소속이 돼서 이제 신랑 신부를 만나서 혹시 웨딩홀 어디 봐드릴까요? 뭐 내가 도와주는 그런 정말 컨설팅의 목적인 그 회사인데 저희는 되게 많은 업체 중에 딱 한 곳만 그렇게 제휴를 해서 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청년 창업할 당시에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웨딩 컨설팅을 찾아갔어요. 딱 보자마자 오,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하면서 샘플 보여주는데 뭐 잘하시겠죠? 하면서 보지도 않으시고 돈 1,000만 원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뭐하러 왔냐? 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면 신랑 신부님들은 결혼 사진과 영상을 못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야겠대요. 또 광고비가 따로 있어요. 월 1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2,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내가 신랑 신부님한테 내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저희 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대략 지금 시세가 한 7,80만 원 하니까 40만 원 정도? 보증금 좀 여유 있으면 100만 원에도 깔아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5,000만 원 좋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협의 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완전 낮은 거부터. 남들이 볼 때는 사실 샘플만 보면 누가 이상한 걸 올려놔요? 다 그럴싸한 거 올려놓지. 근데 그 업체가 업체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에서 등급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A라는 등급에 정말 잘하는 업체랑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없고 광고비를 못 낸다고 하면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 그 당시에는 보증금을 안 내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소개로 지금 컸어요.
진짜 그렇게 보증금을 갖고 오라는 이유가 네. 업체가 노쇼를 네. 할 것 같아서 보증금을 받는 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명목에 홍보비 명목에 돈을 받은 걸로 운영을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증금 명목이 너희가 노쇼나거나 도망갈까봐 보증금을 그 명목으로 받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업체가 없어지는 것보다 웨딩 컨설팅이 없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컨설팅에 내가 5,000,000원을 묶어놨어요. 근데 그 컨설팅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러면 뉴스에 나와요.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큰 곳인데 12월 31일 날 플래너분들과 이제 신랑 신부님들한테 안내 문자, 저희가 파산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알아서 이제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받으시라고 하고, 플래너도 통보받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님들은 결혼이 내일 모레인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한 300만 원 내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날라버렸잖아요. 그럼 제휴사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돈 떼었는데 다시 하라고 하는 거죠. 스튜디오도 그렇고 드레스 메이크업이 결혼식이 끝나야 돈을 받는 구조예요. 결혼식 장도 결혼식을 해야 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업체들도 돈을 다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 피해자예요. 그런 웨딩 컨설팅 업체가 없어지면은 예비 신랑 신부들은 진행하던 컨설팅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네. 그리고 돈까지 지불된 게 있으면은 뭐 그것도 없어진 거고. 맞아요. 제휴돼 있는 업체들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 다 없어진 거고. 아, 그렇죠. 또 진행하고 있던 건에 대해서도 내가 돈 받을 길이 없는데 이 맞아요. 사람을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플래너분들이 막 도망가거나 그러진 또 않아요. 대부분 네. 대표가 도망가고 도망갔지 그 실무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신랑 신부님들도 이 소송권을 일단 냅두고 지금 소송할 때가 아니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에 수능이라고 치면 수능 내일 모레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하는데 결국 이제 액땜에 따고 쳐요 또. 그리고 또 싹 조용해지고 또 그 대표님은 만약에 어디 수감이 되더라도 또 다시 나와서 또 이름 바꾸고 배우는 도둑질하고 또 해요 그거를. 사진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예식장들은 네. 어떤 문제가 가장 크길래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일단 음향, 마이크 들었는데 싱 거린다든지 천고가 낮고 그러면 사람이 땅 딸만하게 나와요. 그리고 조명이 되게 안 좋아요. 신랑 신부님한테 너무 센 조명이 있으니까 하얗게 날아가거나 입장할 때마다 조명이 바뀌는, 그러니까 색온도가 바뀌어요. 한 발짝 올 때는 하얀색, 한 발짝 올 때는 노란색.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이쁘죠.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래? 색깔 왜 이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무덤인 곳은 형광등인 곳이 있어요. 요즘 조명이 대부분 LED거든요. 근데 형광등은 이게 우리가 빛을 보면 사실 엄청 빨리 깜빡깜빡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서 찍는데 찍을 때마다 초록색, 파란색 이게 느린 거예요. 그 텅스텐 조명이면 이게 보라색 돌았다가 초록색 돌았다가 갑자기 하얘져요. 조명이 제일 크고, 그리고 층과 층이 나눠져 있을 때 이제 신부 대기실이 2층에 있고요. 웨딩 홀이 또 1층에 있어요. 그러면 홀에서는 이제 신랑님이랑 부모님도 찍어야겠죠. 근데 신부 대기실에서도 찍어야겠죠. 그럼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체력적으로 무덤인 곳 한 가지 더 있어요. 주차가 불편해요. 내가 일찍 도착했는데 딱 맞춰서 갔다 그럼 주차 못해갖고 사진 지각하는 일도 발생을 해요. 그런 곳들이 또 일반 건물인 곳들. 왜냐면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 또 골프장도 있을 수 있고 그 건물에 키즈카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날은 더 힘들어져요. 그 대부분 정식 웨딩홀이 아닌 곳을 웨딩홀화 시킨 곳이 대부분 무덤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웨딩홀을 만들면 음향이랑 조명 그거를 다 사실 세팅을 한 다음에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일반 건물에, 일반 빌딩 같은 상업적인 건물에다가 한 층을 웨딩홀로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애매하죠. 동선도 애매해요. 그런 곳들은 싸요. 그래서 왜냐면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단독 건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아시니까 그냥 결혼식 하는데 의미가 있거나 나는 정말 사진 이쁘게 나오는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정말 그렇게 본인들이 선택한 곳이면 아 이런 데서 했으니까 내가 사진 그렇게 나왔구나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A급의 사진을 원하시죠.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잘 하고도 욕먹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본식에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큰일 나는 거고요. 보통은 본식 촬영자들은 1시간 반 전에 도착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술 먹고 늦게 나오는 것보다 교통사고예요. 주말에 강남이 교통사고가 은근히 있어요.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웨딩홀에서는 대부분 그 지정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시 업체인데 11시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면 뒷예식인데 사람이 빨리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홀 좀 잠깐 미리 찍어주면 안 되냐. 그래서 대부분 신부 대기실을 커버를 합니다. 아니면 없어, 이 홀에서 나밖에 결혼을 안 해. 그럴 때는 그 예식 홀마다 한두 명 정도 비상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웨딩홀에도 그 비상 연락망이 있어서 근처에 있는 본식 작가 누구든 올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놔요. 그래서 아예 난 사진 하나도 못 건졌어요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겁니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작가 입장에서 망하지 않았지만 신랑 신부 입장에서 네. 아 이거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로 인한 트러블이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적게 생기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많아요. 보통 업체에서는 야 이 웨딩홀에서 나올 만한 거 다 건졌다 해가지고 신랑 신부님한테 당당하게 원본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사실 50장만 고르시면 돼요. 아마 고르기 힘드실걸요 하면서 이제 보내놨단 말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요. 뭘 고르라는 거냐. 지금 이따위로 찍어놓고 대부분 이제 수정된 게 아니잖아요. 나 턱살 그대로 나왔네. 나 안면
정면 비대칭인데 그 그대로 나왔네. 너무 원본 사진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나오니까 아 좀 실망스럽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다 면역이 됐어요. 본식 업체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저희가 요것도 매직을 또 부릴 수가 있어요. 뭐 생체 해부학 뭐 필요 없어. 뭐 비율 뭐 이게 말이 돼? 사람 키가 얼굴 크기 이렇게 작을 수 있어? 할 정도로 다 보정을 또 해드려요. 신부님 짠 보면은 대부분 이제 거기서 만족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난 불만족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유선 대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한번 오시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보정을 해보자. 아니면 우리한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부분 환불이거나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클레임을 네. 계속 거는 경우 그 사람들의 목적은 환불인 거예요. 대부분 환불이에요. 전액 환불이 딱 선이에요. 그 이상의 뭐 500만 원을 배상하세요 이런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 이게 너 이렇게 찍었으니까 지금 몇 년 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 절대 카메라 잡지 마. 이런 법이 없잖아요. 이게 본인의 서운함을 이쁘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고 막 욕설하면서 니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올릴 거야? 어디 올린다? 두고 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어요. 신랑 신부님들한테는 업체에서는 고의적으로 이거 못 찍어야지 못생겼으니까 나한테 말 이상했으니까 나 못 찍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프로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고정도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이젠 신랑 신부님이 왜 내 사진만 이렇지? 샘플은 이쁜데. 저희는 늘 말씀을 드려요. 저는 샘플 믿지 말라고. 이거는 다 갖춰놓고 찍는 거고 정말 잘 나온 사진만 놓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환불을 넘어서서 나는 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 같다. 네. 정신적 피해 번호까지 해달라.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가 정말 누가 봐도 실력이 형편 없었어.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전문가가 아닌데 와서 사진을 찍었어. 네. 이런 경우 또는 네. 메모리가 날아갔어. 또는 고의적으로 좀 잘못해놨어. 네. 이런 경우 말고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상적으로 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원한다는 거는 네. 어떤 협박을 믿기로 약간 깽판 놓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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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 돈을 쓰잖아요. 그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쓰게 돼요.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집안에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카드 고지서. 이제 요즘 어플로 뜨겠죠? 정말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게 300만 원짜리가 뭐지? 하면서 그 업체 명을 보게 돼요. 보면 그거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3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가? 이젠 어떡하죠? 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걸리는 게 대부분 본식 업체예요. 뭐 정말 드레스가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반납했죠 다. 화도 다 지웠고 이미. 근데 본식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카드 고지서를 다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죠. 그 이거예요. 이게 거의 최전방에 있는 친구라서 이 친구로 하나 한번 잡아볼까? 하면 이게 사진 가지고 드레스 거꾸로 컴플레인 걸린 경우도 있어요. 원본 중에 드레스가 약간 구겨진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잘 나온 컷에는 핀 게 있어요. 왜냐면 촬영자들도 그걸 유심히 보거든요. 또는 한복. 한복 대부분 렌탈 대여를 많이 하시는데 옷고름 같은 게 좀 삐뚤어졌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찍었다. 아니면 한복 끝이 뭐가 떠 있다. 그러면 이거 맞출 때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거 좀 작게 맞춰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을 보고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식 업체가 정말 친절해요.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 플래너분들 좋아해. 왜냐? 본식이 문제없이 끝나야 정산을 받죠. 모든 각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깽판 놓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스튜디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드레스 마음에 안 들고 메이크업도 이상했고 생각해보니까 기분 더럽네? 하면서 이제 하나 가지고 계속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본식 사진 이제 다 증거물품으로 그렇죠. 이용이 되고 이거 보세요. 그런 악의적인 이용자한테 한번 제대로 걸렸어요. 네네. 그럼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 네. 일을 되게 하기 싫어질 것 같거든요. 전화 한 통만 받아 하기 싫어져요. 그럼 그 뒤에도 12년째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 5%가 신부님들이 조금 삐그덕대고 95%는 대부분 괜찮으세요. 그리고 10%는 너무 좋으세요. 소개로 이어지거나 카톡 같은 게 막 이렇게 오세요. 덕분에 뭐 했어요. 부모님들은 좀 기분 좋으시니까 팁처럼 아유 차비라도 하시라고 돈을 받았다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대부분 안 하세요. 촬영을 다 했잖아요. 그럼 하객맞이 연회장까지 이제 식사기 전까지 다 찍어드려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인사하려고 이제 신랑 신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시고 신혼여행 잘 가져오시고 저희 몇 개월 뒤에 연락 드릴게요. 아니면 앨범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혼주분들이 있는 식사하는 곳으로 가서 앉으세요. 갑자기 밥을 먹으세요. 그럼 저희는 우리 방금까지 앞에서 찍고 있었는데 우리 잊었나? 좀 이상해져요. 기분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똑똑하고요. 네 신랑 신부님 오늘 촬영 잘 끝났고요. 그럼 그제서야 아 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럼 따로 연락 드리 겠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그래서 아 네 들어가세요 하고 문 쾅. 그럼 또 마상.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돈 줬으니까 찍었지?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같이 끝맺음을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같이 제가 찍은 신랑 신부님이랑은 사진도 찍어요. 그냥 다시 못 본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인사만 좀 잘해줘도 힘이 돼요.
촬영 다 했는데 네. 데이터가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다행히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데이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가 갑자기 뻑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자상의 문제 SD카드가 뻑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전문업체에 바로 맡기죠. 부분적으로만 살리거나 아니면 정말 다 날아갔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당연히 신랑 신부님한테 먼저 보상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죠. 그래서 2캠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카드를 두 개를 넣어요. 하나가 뻑이 날 수도 있겠죠. 컴퓨터 바이러스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동시 녹화를 합니다. 이제 근데 고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걸 지우겠어요? 앨범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한테 그때 찍었던 사람들 그 핸드폰 사진으로도 만들어요. 그거라도 해가지고 앨범은 나오게끔. 근데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업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어떻게? 뻑이 났다? 아이고 또 업체명 바꿀 때가 됐네. 바로 또 홈택스 들어가서 협신고하고 휴대폰 바꾸고 SD카드 뽑고 조용히 잠적. 이런 분식 업체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늘 저희 신랑 신부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업체의 주소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대로 이 오피스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샘플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계약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약금 규정이 있거든요. 내가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위약금 규정이 뭐 30만 원, 뭐 몇만 원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 뭐 지각할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체가 어떤 보상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네. 신랑 신부분에게 네. 해주시면 네. 결혼식과 결혼을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식은 식일 뿐이다. 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이 결혼 준비에 더 돈을 많이 쓰시고 결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는 좀 현명하게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그러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영상과 사진 이쪽 웨딩 업계에서 분식 작가로 활동을 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일단 돈이 목적이시라면 하지 마세요. 주말만 빡세게 하고 돈 벌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아예 웨딩 업계에 들이지 마시고 나만의 컨텐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컨텐츠를 내가 감독이 돼서 내 손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뭔가 세상에 내놓고 싶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한테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뭘 드리고 싶다. 난 그게 보람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업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서로 싸우고 그런 분들 몇몇 때문에 웨딩 업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커봐 이럴 줄 알았어. 얘네 돈만 많이 받고 좀 질 떨어진다. 사실 다 같이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주말을 월화처럼 살고 싶고 주말을 위해서 이 평일 동안 그 웨딩홀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웨딩업에 정말 젖어들고 싶다.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그런 분들만 이 업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 마음이거든요. 신랑 신부님의 셔터를 누른다는 거는 오히려 스튜디오 리허설과는 달라요. 거의 신랑 신부님이 샘플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은 그거는 정말 계속 숙달되고 반복하면 되는데 본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분식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매결남의 강경란님 모시고 웨딩업계와 분식 촬영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려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